네, 안녕하세요. 황채원입니다. 새해가 되면 올해 내 운세는 어떨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올해는 새해 애정운이 좋아지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. 매번 손만 가고 남자친구는 생기지 않는 게 고민이에요. 올해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주현 씨 관상을 보니까 주현 씨는 얼굴을 화사하고 생기 있게 잡아주는 게 메이크업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. 피부는 먼저 한 톤 정도 밝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핑크빛 느낌이 나게 해주시면 되세요. 눈썹 같은 경우는 좀 가늘고 둥근 눈썹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요. 아이라인의 경우는 짙은 브라운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눈 밑에 애교살을 환하고 반짝반짝거리게 연출을 해주시는 게 애정운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블러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이 발그레발그레한 느낌으로 핑크빛으로 연출하고 입술은 연한 핑크빛으로 자연스럽게 립스틱을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그 위에 반짝이게 글로스로 연출해주시면 되세요. 어때요? 참 쉽죠? 아마 올해에는 정말 멋진 남자친구가 꼭 생길 거예요. 다음 편에 만나요.